와중에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저는 ACI의 김현수 대표입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북극곰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있었어요. 제 이름은 미스터 백곰 씨입니다. 그리고 북극곰이 제 캐릭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은 ICT 기술을 이용한 태기너 수거 시스템,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 안에는 인산염을 이용한 배터리,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 몰랐는데 쓰레기를 버리면서 화장실을 가면서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센서를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열립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일정 시간이 가면 닫히고요. 얘가 가득 차면 스스로 압축해서 눌러주고, 압축하는 힘이 세다 그럼 얘가 신호를 보내요. 제가 너무 무거워요, 빨리 치워주세요. 그리고 올라오는 속도를 저희 AI 시스템이 얘는 언제쯤 찰 거야, 기존의 이 위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여름이라서 해변이라서 자주 찰 거니까 빨리 치워줘야 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저희 아이콘이고요. 가장 작은 기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쓰레기 버리면서 돈 내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내는 돈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라 돈을 하루 살아갈 자연을 돈을 내고 사는 거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상점이라고 했고요. 등록이 돼 있고 외국에는 네이처 스토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얘는 아이테이너라는 기계고요. I는 인텔리전트, K는 컨테이너고요. W는 웨이스트라는 뜻입니다. 들어가서 하면 결제부가 열립니다. 내 결제부에서 신용카드를 선택을 하든가 무상을 선택하든가, 지금은 아직 종량제 봉투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병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누르게 되면 카드를 넣을 수도 있고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과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과금된 내용이나 혹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는 커다란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0세대 기준으로 한 대를 놓으면 약 5톤 정도 일주일에 발생을 하는데, 5톤 정도를 얼만큼 어떻게 발생하는지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적절하게 수거하고, 시민들이 보일 때는 이게 쓰레기 차인지도 모르겠죠.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사시면서 메탈릭 좋은 쓰레기통에서 보면 메탈릭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현장입니다. 아이테이너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란색 보면 생활폐기물 노영동 751번지가 70% 이상 차 있으니 다음 픽업 플래닝을 세우세요 하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 스탠바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해수욕장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해수욕장이 많이 안 오셔서 스탠바이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음식 폐기물은 결제를 하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감량을 합니다. 길을 TV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상당히 좀 줄여주고 있고요. 이제 직접 모니터링하고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익 서버에 직접 들어갑니다. 왼쪽 VAT 포함해서 1억 100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수가 많지 않아서 좀 비싼 편이고요. 네. 저희 원칙은 종량제 봉투를 제주에서 1년에 몇 개나 만드나 한번 세워봤더니 한라산 높이보다 좀 높더라고요. 비닐값만 30억이 됩니다. 그 돈을 아껴서 점차적으로 얘를 보급을 하면 일세동원인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수명이 약 5년 정도 되니까 쟤를 하는 거고, 쇳덩어리가 녹만 쓸지 않으면 다시 리퍼비싱 해갖고 다시 쓰면은 2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맞습니다. 지금도 무게로 해서 하고 있고요.